누나가 있어서 카메라 꺼지고 보세요. 맞아? 더 없잖아. 내가 막 봤거든. 몰라. 어? 실제로 뭔지 잤어. 근데 나 궁금한데 그 수영복은 굳이 그걸 챙겨갈 이유가 있나? 나 예쁠 것 같아서 챙겨갈 것 같아. 자, 오늘은 저기 우리 여행 갔다 온 기념으로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외식하기로 했습니다. 외식 만화 아니 워리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창고집입니다. 그러면 이걸 창고 담을까? 이걸 탐 담고? 중간에 있는 친구는요? 너? 담아줘? 둘이 둘 좀 다정하네.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다 ASMR 하네 그냥. 이렇게 야, 요거는요? 야 근데 어디 코 맙주냐? 너랑 기둥이 유부유 너랑 기둥이 소잖아. 그럼 얼마예요? 아 그럼 15만 원 나올 것 같아. 뭐라고요? 야 니네가 담았다 나 몰라. 15만 원 나온다. 기둥이 오면 난 몰라 나 얘기한다. 포탈 15만 원이래요. 그러니까 7명이 나와 분당 2만 원인가? 근데 아직 꺼바로우 하고 이거 아니야? 다 포함해 15만원? 여기 시켰어? 네 스팸 많이 넣었어? 네 많이 넣었어. 기호님이 많이 담았을 때 너무 많이 넣었어. 그냥 스팸찌개야. 20만원 근데 다른 것도 있어. 꼬마로우랑 마라탕 시키라니까 마라탕 아니 근데 내가 이럴까봐 자기가 먼저 그냥 말해버린다. 그 둘은 사이가 하나도 발전이 안 했어. 누구랑? 발전 좋아해? 아니 둘은 진짜 친해졌거든 갔다 와서. 댓글 보니까 얘네 둘이 잘 어울린다고 엄청 그러던데. 둘은 아까 마라탕 부르는데 막 귓속말하고 난리도 아니던데. 아 무슨 귓속말이에요. 그냥 이거 넣어달라고 그냥 안 들릴까 옆에서 얘기. 뭘 넣어달라고? 처음 날씨 없어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아 나 색들이 너무 싫어. 그래 나랑 여행 갈 때마다 무조건 조개 너무 먹고 싶다고. 연이 자꾸 억울하대 자기. 자기도 잘생긴 남자랑 갔으면 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너랑 가서 존나 열받는데. 그래서 마라탕 20만원 시켰어. 아 20만원 씨발 말이 되냐? 아니 그니까 아니 저 혼자 혼자 시켰어요? 실패야 어? 죄송해요 이걸 왜 먹어?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 죄송해요. 와 존나 안 먹잖아 죄송해요. 근데 얘가 진짜 나쁜 년인데 이거 즐기네. 그치 너 솔직히 존나 즐기지? 와... 너 존나 재밌지? 내가 왜 즐겨 이걸? 그러니까 솔직히 재밌지? 아니 내가 왜 재밌냐고. 일단 너 연애사는 변변치 못하니까 존나 좋고 미안한데 미안한데 존나 좋고 안극이고 그렇게? 아니 전혀? 전혀 전혀 꿈이 왔다. 요 얼굴 왜 이렇게 더웠어 꿀이? 저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잠. 글? 아까 왜 이래요 오자마자 글? 아 진짜 정신이 왕대갈 글? 헷갈렸잖아요 지금. 너 몸 글? 너 얼굴이랑 몸 비율 글? 손님 그냥 그 전부 작아가지고 글? 키 2만원 너 목 이거 너 목 아줌마 키 2만원 너 대가리 아줌마 대가리 너 대가리 아줌마 대가리 너 염색한 대가리 내 애초에 기동님이 아니 아줌마야 그냥 목? 20만원어치에 1부다가 또 야 근데 이번에 호텔을 많이 팔렸어? 존나 많이 팔렸어 여수 1억 넘지 않았어? 와 며칠 안 되지 않았나? 며칠 근데 보니까 사고 싶긴 하더라. 왜냐면 남가 너무 낭만적이고 여수 진짜 좋다니까요. 세존도 거의 완판이잖아. 세존은 끝났지? 끝났나? 그래서 꼭 사고 나면 연락이 와.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. 그거 절대 안 돼요. 그게 브랜드들에서도 다른 프로모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. 특히 지금 계급 성수기라서. 그리고 이게 성수기 때 호텔의 꿀팁은 일찍 예약할수록 싸게 살 수 있어요. 얼리버드? 응. 내일 예약하면 오늘 예약하는 건 더 비싸지고 내일 모레는 더 비싸지고 성수기 가까울수록 더 비싸져요. 진짜 단 하나에 100만 원 돼요. 진짜. 어? 진짜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다 하시고 세조는 이미 끝났고. 항살이는 얼마야? 항살이랑 2탑. 항살이는 얼마야? 10만원대 10만원대 선이었어요. 가장 싼 방 18만원 이상. 와 수영장. 예뻐. 우와 대박. 예뻐. 기뻐?
아니 근데 그 정도 사이즈의 풀빌라가 18만 원이면 진짜 싼 거 아니야? 근데 원래 풀빌라는 원래 그 가격이 안 나와요. 아니 성수기에는 7,80이야. 아니 구란초 7,80만 원 한다니까? 내 옛날에 제일 꼬실 때 가볼라 하다가 실패한 게 있어. 기억이 있어서 그래. 왜 실패했어요? 너무 비싸. 아니 진짜 맞아. 기회 나왔다. 아니 기회만이 기회 나왔다니까? 여수 장점 시작. 여수는 솔직히 지금도 가고 싶다. 일단 할 게 너무 많아요.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, 여수 봤을 때? 저는 밤에 밤바다 보고. 아, 밤바다. 근데 다 알겠는데 여수 장점은 가격이야, 이거. 아, 맞아요. 맞아. 개미쳤던데? 13만 원이 말이 안 돼. 17만 원이 초과돼요. 근데 거기에 요트랑 조식이랑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그럼 왜 그런 거야? 지배인님이 미친 거야? 여수 전체의 사정이 안 좋대. 아... 시장이. 근데 오히려... 제주도 시장이 안 좋아. 그래갖고 아... 제주도 가격이 미쳤잖아. 맞아, 맞아. 제주도? 제주탑 장점 시작. 제주탑은 일단 그 유탑이 있는 함덕이란 데가 적당히 핫하고 적당히 사람이 많아서 뭔가 여행 가기 딱 좋고 그냥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. 5분, 아 1? 얘 잘 못한다. 그 1초 거리에 바다 있고요. 상사리랑 프레비 풀빌라가 있고 일단. 아 프레비. 어. 그리고 그거 할인권 50%. 우와. 그니까 지금 사 이번 프로모션 끝나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서 어차피 여름 성수기 갈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소식 맞네. 아니 내 아니 제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이것도. 이것도 며칠 안 남았고 심지어 예약 날짜가 이미 차 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성수기 때 어차피 어디 갈 거면 이걸로 사는 게 혜택 제일 많을 거다. 그래서 한번 취소하면 다시 예약 절대 못 한다. 예약 안 되니 당연히 차지. 무조건 꽉 차지.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비싸지 무조건. 너무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그리고 밥. 밥. 숟가락 하나. 어? 천사가 하나 숟가락 이러니까 바로 재생 탱크 좀 버려. 하나 숟가락 약간 알지? 여자친구가 애교 부려. 아 없어. 아, 숟가락 어디 있어? 근데 궁금한 거 있어서. 아 궁금해. 카메라 꺼지고 뭐냐. 객실에서 먹고 기억 갔잖아. 그거 촬영 끝. 아예 다 올라. 얘 그냥 가고 끝. 그냥 딱 촬영만 한 거네. 매니저는 더 먹자. 나도 먹자. 훈련 걸리고. 이날에 사람 일밖에 안 해. 내가 먼저 잤거든. 근데 몰라. 어? 술 취해서 먼저 잤어. 근데 나 궁금해. 진짜 진심으로 질투나? 질투나지? 100% 다 진짜 그럼 찐이야? 한 80%? 그때 울었던 건 뭐야? 아 그거는 둘다 너무 몰랐어. 몰랐어. 당황해 눈물가. 재승은 100%야? 저 100%가 아니라 한 110%?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짜증을 내면 이 사람 그게 아 얘가 날 질투하는구나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아 재밌어. 아 재밌어. 그게 해버리니까. 야 약간 그런 거 아니야? 재승이 질투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 아니야? 아 그렇게 하면 또 댓글 달릴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. 아니 근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실. 내가 내보다 10만 원이 나더라. 근데 나 궁금한데 그 수영복은 하얀색 수영복 있잖아. 굳이 그걸 챙겨간 이유가 있나? 진짜 제일 예쁜 거 같아서 챙겨가고 제일 이쁜 거를 부모님이랑 갈 때 갖고 오는 거야? 좀 심하던데 그럼 재수는 나한테 질투하는 거야? 야 나 진짜 왜 아줌마한테 그러세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 자꾸 내 편이야? 누구 편이야? 누구 내 편이야? 그러니까 아줌마 괴롭히지 말라고요. 근데 나한테 질투도 나? 제가 언제 제일 심했냐면 울었다고 했을 때. 근데 예전에? 나 근데 그때 진짜로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.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나도 누구 때문에 운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기저가. 네. 제가 다 잘못입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근데 무슨 매력이 있는 거예요? 궁금해. 사람들이 궁금해 안 돼? 내 매력이 뭐야? 약간 남성인데 여성스러운 그 공유한 느낌. 아 근데
그런 댓글도 있더라. 결국 둘이 죽고 못 사는구나 라고 하는 댓글도 있더라. 근데 살짝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할 것 같긴 해. 족같지. 솔직히 족같아요. 너는 족같다는 것 같은데 난 진짜 얘는 좀 즐기는 것 같아. 현수는 나랑 있을 때랑 편해. 재승하고 있을 때랑 편해. 사람들 그 얘기 많던데? 현수의 아, 진짜 모습은 나랑 재승하고 있을 때 나온 거죠. 진짜 찐 둘이 있을 때로 생각했어. 저 찐으로? 내심 자기이길 바랬던. 아, 결국에 다 낙서라고 했지 마. 아, 기동은 뭐랄까는 말에 티키타카가 잘 맞는 느낌이고, 재승은 그냥 나의 본모습이. 어, 뭐야? 거의 고백 아니야? 보여줬으면 사람. 남동생 같은 남동생 있다. 남동생. 야, 이거 시작인데. 남동생 같은 거 시작인데. 있는데. 그럼 이현아 때문에 내가 똑같이 물어볼게. 나랑 있을 때 좋아? 정재형 있을 때 좋아? 나도 재승해 줘. 왜? 둘이 있을 때? 진짜 솔직하게? 누구랑 더 편한지? 나 재현이. 아줌마 괜찮아요. 저 아줌마랑 있을 때. 내가 불편해. 야, 하여튼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의 잘하시고 그 이쪽도 원만한 합의 잘하십니다. 그리고 자기 자신과 원만한 합의 먹어자. 네, 직원들과 또 원만한 합의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